자, 초보자분들이 레슬링 배우실 때 이 싱글렉 잡은 상태에서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영상이나 그런 걸 보시면 보고 따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데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. 묶고 더블로 가. 구독, 좋아요. 후치님 제가 기술 하나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? 다 모이세요! 네. 기술이었습니다. 기술! 기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인사이드 싱글렉 잡았을 때요, 이제 보통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. 제가 레슬링 지도한 생활체육으로 한 8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인사이드 싱글렉을 잡았어요. 잡았는데 우리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깨 잡고 이렇게 넘기든지 이렇게 넘기든지. 근데 이렇게 올리기까지가 그 과정이 조금 디테일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립을 잡으시고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.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요. 근데 이 근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레슬링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체중을 이렇게 싣거든요. 근데 손을 여기서 밑에서 바꿔버리면 못 들어요. 밑에서 바꿔버리면 다리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놓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립을 놓지 마시고요. 다리가 걸려있으면 다리 빼면서 그립을 놓지 마세요. 그대로 잡고 있어, 그립을.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.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해요, 한 번에. 다 그래요, 거의. 한 90% 그래요.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그립은 잡고 이렇게 드는데 이걸 또 팔로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통 대부분 그러시거든요. 근데 허리 힘으로 아랫배를 들어서 허리 힘으로 이렇게 딱 들어주면 좀 좋아요. 여기서 이제 손 바꿔주는 거죠. 이렇게만 걸어놓으면 이걸 위로 올리면 그냥 뒤로 테이크다운 되거나 뭐 뒤로 큰 점수를 따야 되면 뒤로 넘기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연습해 보세요. 자, 그립을 잡으시고 그립 놓지 말고 들고 그 다음에 손 바꿔주는 것까지 자 해보실게요. 연습해보세요. 아마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. 근데 바깥쪽으로 빼는 걸 내가 가운데다가 놓단 말이에요. 여기서 다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다리를 빼주면서 다리 빼주면서 빼주면서 네.